6월 14일 코로나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 8명, 오늘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1만 8,710명이고 완치자는 11만 8,070명이며 455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0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09만 271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으로는 전 시민의 86.4%가 1차 접종을, 85.5%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3차 접종률은 62.7%, 4차 접종률은 8.4%입니다. 최근 1주간 우리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이번 달 5일부터 11일까지 6월 2주차 총 확진자 수는 직전주 대비 216명이 감소한 412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58명입니다. 연령대별 확진자 현황은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0대, 30대, 40대 순입니다. 이 중 직전주 대비 확진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20대이며 30대 확진자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에 대한 일반 의료체계 내 진료가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의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RAT 검사를 받은 후 양성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안내와 함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재택치료는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감염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중앙방역당국은 현행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일반 진료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료, 입원까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먼저 지정 방식과 의료기관의 역할에 따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명칭이 나뉘어 있던 코로나19 대응 민간의료기관의 명칭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일합니다. 하반기부터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점차 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정 운영 중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우리 시에서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 자율 입원 대상이 확대되어 한정적이던 입원 대상 경증 환자도 동네 병의원의 일반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하여 격리병상에 자율 입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시는 중앙방역당국의 지침이 정비되면 이달 중으로 동네 병의원에 대한 안내 및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지정관리를 실시하여 다음 달부터는 시민들께서 개편된 진료체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발적인 감염 예방 노력과 함께 감염이 의심된다면 꼭 진단검사를 먼저 받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진정되었으나 우리가 방심한다면 감염은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재유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 차원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신속한 의료체계 대응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 공동체는 더욱 안전해집니다.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다면 단순 감기 등으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감염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일상회복 재개로 여행, 모임 등 사회적 접촉이 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일상 속 개인 방역수칙 실천으로 건강한 일상을 지켜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